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%에서 50%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%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한 선행 조치입니다. 특위는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. 법안은 다음 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